보이시나요? 열차가 바다 바로 옆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바닷물 색깔이 날씨가 좋아서 아주 바닷물 색깔이 좋아요. 유방백색님이 한금알 대왕님 반갑습니다 하시네. 바닷물 색깔 너무 좋아요. 두 사람만 타고 있으니까 실망하기에 그냥 딱이네. 시끄럽지도 안 하고. 내부에 이렇게 전면을 향해서 두 사람씩 앉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1층, 2층으로 두 줄로 내가 있는데 2층 되면 앞에 다리겠죠. 아. 오, 큰 배. 강릉 통일공원이래요. 배 이름이 강릉 통일공원. 큰 배랍니다. 아, 멋지다. 불을 벗어놨네. 아, 불을 벗어놔야지. 불 속에 갇히니까 정말 답답하다. 오, 구름하고 바다. 이상경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바다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강릉에서 삼척까지. 바닷가에, 소나무 숲. 이렇게 일찍 온 시간에도 바닷가에, 연인들도 나와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대한님께서 이상교 대구 경북님 반가워요 하십니다. 날씨가 맑아서 바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금알 대학님이 유강백색님 반가워요 하십니다. 아, 여기는 완전 바닷가에 바로 모래사장 바로 옆으로 달리고 있어요. 정동진 레일바이크. 벌써 정동진에 왔나봐요. 그 유명한 정동진역. 모래시계에서 나와서 유명한 정동진역. 이상교님 바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는 정동진역이랍니다. 옛날에 모래시계에서 아주 유명했죠, 정동진역. 그런데 내려가서 잠시 보는 시간은 없고요. 승하차만 가능하대요. 와. 바다에서 지금 도착한 역은 정동진역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파도가 앞으로 막 밀려오고 있답니다. 네, 정동진역이랍니다. 관광 오신 분들이 열차를 타시네. 외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요. 망상해변입니다. 오토비님이 그냥 설명 다 해주시네. 망상해변. 와. 예쁘다. 오토비님은 이 금강에 사신대요. 그래서 바다 옆을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보시는 바다는 망상해변. 오토비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망상해변이라고. 와. 구름이라. 수평선에 걸려있는 구름 너무 예뻐요.
외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 두 커플이 함께 타고 있답니다. 커플들도 사진 찍는다고. 동영상 찍는다고. 아, 옆에 계셔서 바다 열차 안 타보셨어. 늘 보시는데 바다 열차 타실 일이 없다. 아, 그러셨구나. 어떡이냐마. 바다 열차 안 타보셨는데 오늘 잘 보셔요. 타실 일이 없다. 맞아, 맞아. 이제 바다가 지겹지요. 아, 그렇다. 우리는 바다가 그리워서, 오, 여기는 바로 앞에. 여기는 바로 앞에. 아, 멋지다. 오, 여기는 바로. 파도 치는 거 그냥 보여요. 바다 물 색깔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좀 길게 이어져요. 아, 바다다. 텐트 치고 계시는 분도 한 분 계시네. 아, 산책에 도착하면 첫째 가이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하도다. 오, 봉팬이님 어서오세요. 바다 열차 탔는데 봉팬이님 마침 바다가 보이는데 들어오셔서 다행이다. 바다는 별로 안 보이고 산하고 굴만 많이 봤어요. 지금 보는 해변은 한섬 해변. 한섬 해변. 비전 리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삼척에 있는 첫대박이.